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울경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교통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자분과 함께 반드시 제대로 된 광역교통망을 만들어서 구울경 물류와 인적인 교류 꼭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부탁할 분이 제가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윤석열!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감나라 판나라 하면 은행 기업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경제 공약으로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본따와서 부자들에게 세금 왕창 뜯어다가 재정 투자하고 공공사업 버려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정부패를 막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 번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어느 은행이 여기에 투자하고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